안녕하세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단호박 수프. 이거는 제가 양배추가 집에 있어서 양배추 김치. 김치랑 특별히 맛이 다르진 않고 맛있어요. 이거는 어저께 제가 만들었던 양배추 쌈이거든요. 버섯이 불고기 소스라서 진짜 맛있어요. 제 남편이 불고기인 줄 알았더라고요. 저희 남편은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. 미트볼 그냥 만든 거야. 야채 구운 거. 이거는 식혈이랑 토마토 소스.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애기 학교를 보내야 되겠어요. 좀 급해요.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어야 되지?
텐데 불고기. 양배추 김치도 제가 레시피 올려드린 대로 똑같이 만들거든요. 근데 제가 다시마로 물을 내가지고 그걸 섞으니까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양념이 좀 질척해지는데 이번에는 그걸 제거하고 그걸 안 넣고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넣더니 훨씬 맛있고 양념도 물이 생기지 않고 좋아요. 제 다이어트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먹냐고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고기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게 먹어요. 정말 먹을 게 더 많고 옛날엔 입도 안 되던 야채들도 자주 먹게 되고
하는데 고기를 먹으면서 야채를 골고루 먹기 참 힘들겠다. 그런 생각을 해요. 일단 배가 너무 부르니까 그리고 야채는 곁들이는 개념이니까 반찬 같은 거는 요리 같은 거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자주 바뀌는데 큰 그림은 안 바뀌는 거예요. 옛날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시리얼을 200g씩 먹고요. 허기가지고 뭐 살 빠지고 그랬어요. 유모차를 그래서 밀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